개굽면 공세리 원덕역 건너편 쪽에 있는 대지를 보러 왔습니다. 백운봉부터 용문산 자락이 다 내려다 보이고 흑천이 내려다 보이고 원덕역도 건너편 쪽으로 내려다 보이고 이곳은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5만 평 정도 되는 단지를 한 25년째 쭉 개발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동안 부분 정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렇게 저택을 짓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지목은 대지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그냥 다 유입시켜 놓았고 근생으로 허가가 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대지 사가지고 토지의 규모에 맞는 주택을 짓는다던가 사무실을 짓는다던가 별장을 짓는다던가 이렇게 신축은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허가 도로 준공되고 지목 바꾸느라고 이렇게 컨테이너 크기 갖다 놓고 근생으로 허가 받아서 지목은 대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덕역 맞은편에 있고요. 걸어서 오는 거리로는 한 25분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바로 앞에는 흑천이 있고 주변에는 양평 소노휴 옛날 대명 콘도가 있고 유황 온천 호텔이 있고 양평 물소리길이 지나가는 길목이고 또 아주 가까이에 맨발로 걷는 공세리 황토길도 있습니다. 지금 막 풀이 막바지로 나 있어서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목이 대지를 바뀌면서 토목공사는 다 된 상태이고요. 풀 걷어내고 누군가 이렇게 멋진 주택이나 또 조망권 좋으면서 역세권인 땅 사서 건축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평수는 한 도로 포함해서 200평이 살짝 넘는 면적입니다. 상수도 들어오는 지역이고 보존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대지 도로가 양쪽으로 나 코너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평 원덕역 맞은편 개굽면 공세리에 있는 대지 200평 조금 넘는 땅 보여드렸습니다.